때까지 이 봉숭아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. 진짜? 또 이러면 엄마한테 혼난다. 아직 첫눈이 안 왔잖아. 첫눈? 어린 시절 내 작은 세상은 엄마와 아빠의 사랑과 그 의미도 모르던 첫사랑에 대한 기다림이 전부였습니다. 그리고 그 작은 세상에서의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.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야 했습니다.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나를 슬프게 할 때도 있지만 저는 계속 노력하고 싶습니다.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나타나서 염장을 질러요. 타이밍까지 기가 막혀. 안녕하세요. 선물 받으셨나 봐요? 네. 전집이 새로 나왔네. 포로스터 좋아하세요? 네. 전 뉴욕 3부작이 제일 좋아요. 읽어보셨어요? 네. 어떤 게 제일 좋아요? 전 다 좋던데요. 전 첫 번째 이야기가 제일 좋아요. 자신의 존재가 차차 없어지는 작가 이야기요.
정말 자기가 없어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다면, 기억하지 못한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. 아, 제 별자리예요. 제가 물병자리거든요. 안녕하세요. 새벽 공기 참 맑죠? 네. 살아가기 좋은 날 잘 듣고 있어요. 네. 아, 산책하니까 너무 좋다. 나도 밤에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데.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안 만났으면 훨씬 빨리 친해졌을 텐데. 우리가 어떻게 처음 만났죠? 엘리베이터에서요. 절 멍청한 애로 만났잖아요. 아, 그때 영미 씨 정말 귀여웠어요. 혹시 이야기 알아요? 어떤 소설에서 한 남녀가 너무 안 좋게 만났거든요. 둘은 결국 사랑을 하게 되고, 남자는 어두운 선술집에서 만난 기억이 싫어서 그 여자를 장미정원으로 데려가요.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. 우리는 여기서 처음 만났어. 새벽고 시장은 처음인가봐요? 네, 새벽에 글을 쓸 때면 나만 깨어있는 것 같았는데 다들 열심히 해요. 아, 저는 김준호라고 해요. 괜찮으시면 제가 꽃시장을 안내해드릴까요? 웃는 거 처음 봐요. 좋아요. 저도 여기가 처음이라 길을 잃었거든요. 전 차영미라고요. 꽃시장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? 당연하죠.